번아웃이 뭐예요? 번아웃 뭐 말 그대로 그냥 쫙 뻗는 거지. 현실은 있잖아. 또 시골창이야. 권장 100대를 쳐라! 매우 쳐라! 누나 번아웃 좀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 내전 갈등. 안녕하세요. 사요정 유재환입니다. 안녕. 마요정 수진 언니야. 언니가 아이돈케어에서 이제 내전 갈등까지 넘어왔다는 거 아니야. 반가워. 반가워. 우리 내전 갈등이 그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돈과 관련된 네. 내적 갈등.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 부를까요? 구독자 그래. 애칭 하나 정하자. 맞아, 그래, 그래. 누구들 안녕 뭐 할 때 뭐. 갈등이들 안녕. 아, 어때? 좋아. 갈등이들. 갈등이들. 갈등이들 안녕. 곱등이 아니고, 곱등이 아니고, 갈등이. 구독자한테 곱등이를 아니 우리 작가님이 곱등 막 이러셔갖고 갈등하는 우리 애기들 우리 귀요미들 좋아요. 사실 내적 갈등이 되게 많잖아. 특히 돈에 대해서도 네. 이거를 살까 말까 이 돈을 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살면서 제일 큰 고민이 돈과 다 관련돼 있는 것들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내적 갈등을 좀 해결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은 우리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재환이는 왜 사요정이야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아, 내가 화면을 못 봤구나.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해 보이네. 누나 원래 갑상선에서 나오는 대로 생기는 스타일이야. 어, 무서워. 근데 재환이는 왜 사요정이야? 보니까 사요정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실제로 약간 좀 내 기분을 위해서 약간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사요. 일단 사고 보는 스타일이고 누나는 마요정 그러면은 아, 그쵸? 마요정. 나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네. 은퇴한 사요정이지. 소실적에 많이 해봤지 어, 그럼? 겁나 또 다 사봤어요. 다 사보니까 별거 없더라. 누나가 했던 것 중에 후회되는 산 거 있어요? 진짜 제일 후회되는 게 2350 까브리올레 산 거. 벤 세상에 뚜껑을 열고 내가 얼마나 달리고 싶었냐. 어, 하면 되잖아요. 1년에 뚜껑 10번도 못 열어요. 왜요? 여름에 어? 열면 되잖아. 더워서 못 열고 추워서 못 열고 게다가 그 차를 사니까 있지 매일매일 사기꾼이 따라온다. 왜? 차가 좋으니까? 차가 비싸고 좋고 전문 여자애가 타니까 아, 제 돈 많구나 이렇게 사기 한번 쳐보려고 다가온 사람 너무 많고 게다가 지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같이 커피를 마시나? 그렇게 커피 한 잔을 안 사고 밥 한 번 안 사는 거야. 너 돈 많잖아. 너 비싼 차 타고 다니니 네가 막 이랬어. 내가 이래가지고 그 차를 산 거를 겁나 후회하고 그 이후부터는 진짜 인간이 됐지. 갱생했지. 그 되게 말할 때 비트를 한 번만 깔아봐 주시면 한 번에 안 사는 거야. 너 돈 많잖아. 너 비싼 차 타고 다니니 네가 막 이랬어. 어마어마해요 진짜. 약간 좀 아티스트 같아요. 어, 이 나이 치고 기력도 안 딸리고 괜찮은 거 같지? 자, 일단 그러면은 오늘의 내전 갈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영이의 하루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아, 나 더는 못 해먹겠다. 새벽 2시 퇴근도 서러운데 씻고 바로 나가야 된다. 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듯 확 떠나고 싶다. 다음 달에 2년 분 적금 가지고 유럽으로 튈까? 보증금 보태려고 모은 건데 회사하면 완전 거지 되겠지만 아, 지금 지친 날 챙기는 게 먼저 아닐까? 아, 진짜 어떡하지? 근데 이제 아영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아, 나 이제 진짜 좀 쉬고 싶다 하는 그런 순간이 다 오잖아. 있죠. 번아웃이 확 이제 와가지고 맞아, 안 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올 텐데. 맞아. 번아웃이 뭐예요, 근데? 번아웃 뭐 말 그대로 그냥 쫙 뻗는 거지. 나 더 이상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 고갈이야. 빵이야. 아, 날 잡아 접어. 난 못하겠고. 아예 다 때려쳐. 뭐 이런 상태가 사실 번아웃 아니겠어? 누나 번아웃 좀 되면 안 돼요? 번아웃? 어, 될 수가 없지. 어, 뭐 쏴봐. 쏴가지고 마취를 시키지 않으면 누나가 번아웃이 되진 않지. 누나는 항상 하이거든. 하이. 그러니까 항상. 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번아웃이. 야, 작곡가니까 쭈 이거는 뭐 G마인 아니야 뭐냐 이거. 제정신이에요? 자, 일단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아영이의 그 현재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올해 20대 초반 아닙니다. 28살 디자이너는 심지어 4년 차 야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이제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일 정도로 평균이 4시간이란 건 진짜로 아, 야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당오락도 아니고 무슨 고시공부하냐고. 애를 왜 4시간씩밖에 안 재우면서 일을 시키냐고. 회사 어디야? 이건 좀 너무했다 솔직히. 그래. 아이. 그리고 애를 잡지 이러면 안 되지. 직장과 집이 심지어 통근 시간 1시간이래요. 그래서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는 그렇구나. 거예요. 야, 이 정도인데 연봉 예상하십니까 혹시?
근데 디자인 쪽이랑 식품 쪽 이런 데가 연봉이 짜. 연봉이 짜요? 연봉 짜. 하지만 연봉이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출 내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살이가 4년 차, 만년 월세로인데 일단 550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고정 지출이 약 100만 원 정도. 이 100만 원은 월세, 공과금, 핸드폰, 교통비, 보험료 등등 다 합친 거고요. 그나마 그래도 또 우리 또 아영이가 재테크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주택 청약 5만 원, 적금 20만 원. 언니가 주택 청약 얼마 넣으라 그랬지? 아이돈케어를 다시 봐야지. 주택 청약 누가 5만 넣으라 그랬어? 주택 청약은 10만 원씩 계속 쫙쫙 넣으라고 언니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참으세요. 얘는 못 봤을 수 있잖아요. 미안해 아영아. 언니가 갑상선에서 남은 대로 얘기한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지. 미안해. 사과할게. 언니 착하지. 그래도 바로 사과하잖아 아영아. 언니는 인정은 굉장히 빨리 한 스타일이야. 진짜 웃겨. 너 그리고 코 먹지 말래? 아 죄송합니다. 위생상 내가 요새 위생이 굉장히 예민해. 배가 고파서 말고. 배가 고파가지고 좋습니다. 아 좀 더 남았어요. 일단은 적금 만기가 한 달에 안 남았대요. 220만 원씩 이제 2년을 모아가지고 480만 원. 네 이자는 근데 좀 제외라고 합니다. 이자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래요. 좀 희망 좀 주고요. 자 적금이 만기가 되면 1,000만 원이고 45로 낮출 예정이었음. 아까 적금 만기가 되면 네네네. 월세 보증금을 500에서 1,000으로 올리려고 했다. 지금 이 얘기지. 나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아 맞아요. 월세를 이제 500에 네 문과예요. 아 문과 나왔니? 정답이에요. 그래. 많은 문과한테 한번 악플 달려봐야 우리 정신 좀 차리지. 자 일단은 어쨌든 누나 말이 맞아요. 500이 1,000만 원 되고 월세가 5만 원 낮춰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유럽 여행으로 좀 쓰겠다. 문제는 이제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다. 여기까지 일단 상황 설명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번아웃 직전일 때 유럽으로 쉬러 갈까요 말까요? 나는 마요. 저는 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요. 유럽 여행 티켓 무조건 사요? 사야죠. 그럼요. 왜요? 왜냐면은 우리 나이 때는 그저 그렇게 뭐 이게 지치고 번아웃 된다 그러면은 뭐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번아웃 됐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고 싶지 않음인 건데 그렇다고 무슨 뭐 친구를 만나? 그것도 채워지지가 않아? PC방 가? 안 채워져. 근데 다만 한 가지 마음이 들었어. 무엇인가 하고 싶다. 그리고 그때 안 하면 언제 이 마음 들었을 때 하지. 왜냐면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면은 또 아유 나 돈도 없는데 또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그리고 그 마음이 또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안 그래. 어차피 디자이너 직군이 있잖아. 2년 3년에 한 번씩 점프를 뛰면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연봉을 올려서 이동하는 직업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 그만둘 때 분명히 여행 갈 그 상황이 분명히 와. 아영이의 요 정도 능력이면 유럽을 가서도 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약간 왜냐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유럽을 갔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또 일이 잘 풀려가지고 유럽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디자이너니 가서 내 인생의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갔는데 내가 슬롯머신을 땡겼는데 세상 이게 칠칠칠 뜬 거야. 번아웃된 상태에서 너의 말도 사실 일리가 있어. 우리 사요정의 말도 진짜로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 그럼 거기에 비용을 쓴다. 나는 충분히 오케이야. 근데 나는 지금 아영이의 상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기 싫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도망치듯이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가 나는 사실 여기에서 마요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도망치듯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유럽 여행이가 아니라 유럽 여행이야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도 저도 싫은데 그냥 도망치듯 한번 떠나볼까 이런 생각으로 간다면 나는 사실 그건 반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근데 있어. 이분은 유럽이 버킷리스트래요. 버킷리스트인데 꼭 적금 깨가지고 그지 똥꾸냥에서 콩나물 빼먹듯이 적금을 빼가지고 아영이랑 그지 똥구멍 이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갔다가 오면은 또 그지 똥구멍인데 이게 애가 진짜 그지 똥구멍인지 부자 똥구멍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유럽 여행은 있잖아 가가지고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가서 쉴 수 있는 여행이 아니잖아. 거기 가면 발품 팔아가지고 겁나 시티투어 또 해야 되잖아. 막 커피 마시러 댕겨야 되고 쇼핑하러 댕겨야 되고 막 겁나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무슨 쉼을 쉬어.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예. 자, 이거 들어보고 갈게요. 돈도 얼마나 비싸니? 500만 원 기본으로 깨진다 이거지. 너무 비싸. 근데 봐봐. 지금 우리 아영이가 월세가 네. 지금 월세 살잖아. 그럼 그 달에 월세 또 나가야 되잖아. 내가 그 집에서 살지도 않는데.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겠지? 근데 돌아와 봐. 현실은 있잖아. 또 시궁창이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많이 써와야지 실제로 내 몸에 돈이 없는 걸 알아서 돌아왔을 때 돈을 더 벌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가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된다. 찍어 먹으니까 똥이니까 다시는 안 먹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니까 똥이더라도 찍어 먹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런 스토피드한 대답이 어딨겠니? 똥을 먹어보는 것도 인생의 경험이 아닐까?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번아웃이 왔다는 것 자체가 내 몸 안에 호르몬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세로토닌 없어요. 그 도파민도 없는 상태고 아무것도 없어. 티롭신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게 됐을 때 그 성취감, 이 여기서 나오는 도파민이 나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근데 도파민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잖아. 우리가 치킨 시켜 먹거나 아니면 다이소에서 쇼핑을 할 때도 그때도 도파민이 나온다라는 사실 잊지 말도록 해. 그렇지. 꼭 유럽 여행을 가야지만 도파민이 나온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지. 진짜 이것도 맞는 말이야. 퇴근하고 나서 치킨 먹고 맥주 먹을 때 도파민 나오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본인 선택으로 그렇죠, 일단. 내가 돈을 쓰면서 그렇게 살겠다. 존중해.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면 돼. 우린 어른이니까. 본인이 책임지면 돼. 내가 갔다 와서 마이너스 됐어.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채우면서 메꾸면서 살면 돼. 그럼 본인 선택이야. 근데 언니가 이렇게 자꾸 마요마요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정말로 내가 심각하게, 신중하게,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인지를 묻고 싶은 거지. 번아웃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저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도망치듯이 평소 버킷리스트였으니까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라고 그냥 너무 심플하게 단정 지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그 도망치듯 가는 여행이면 안 되긴 해요. 여행은 정말 내가 거기 가고 싶어서 가야 되는 건데 버킷리스트여서 말고 진짜 내 이 번아웃을 극복하려면 난 유럽이어야만 해. 라는 이 머스트가 포함이 돼야 좀 가야 될 것 같긴 하다. 네, 그렇다. 자, 그러면 지친 것도 맞아요. 근데 뭐 솔직히 돈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럼 도대체 아영이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정말로 회사든 뭐든 다 그만두고 쉬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사람인 건지 며칠은 쉬더라도 뭔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다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인 건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여행을 통해서 좀 쉼을 쉬고 싶어요 한다면 여행지라도 시티 투어나 이런 것들이 컨셉인데 말고 그게 뭐야 시티 투어가? 시티 아 시티 아 죄송합니다 시티 CITY 그냥 잘 안 들렸어요 그 쉼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 관광지가 내가 진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호이안이 참 괜찮더라. 가성비 대비해서. 물가도 싸고 그러니까 나는 쉼을 위한 여행지로 유럽 여행보다는 호이안을 추천하고 싶다 이거지. 베트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물가가 싸니까 좀 너무 추천하고 내가 갔을 때 진짜 플렉스 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또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거기서 뭘 막 샀어.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와 450만 동이래 실제로 3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기서 오는 그래도 또 기분 좋음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누나가 말한 베트남은 진짜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전적인 솔루션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누나의 역시 전문가시니까 뭐 전문 조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금을 깨서 여행을 간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별로인 방법이야 적금을 깨서 가는 게 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고 그냥 깨면 내 돈 아니에요? 권장 100대를 쳐라! 매우 쳐라! 아니 근데 사실 내가 내 돈으로 적금 들었던 돈으로 빚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 적금을 들었을 때 그러면 과연 여행을 가기 위해서 들었던 적금이냐 보증금에 보태기 위해서 들었던 적금이잖아 목적성이 있구나 이게 근데 그 돈을 보증금 올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여행 가는 데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고 그쵸. 나 다음에 여행 가고 싶어 유럽 여행이 버킷리스트야 그러면 적금하면 되잖아 미리 유럽 여행용 적금을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본다면 보증금을 올려주는 방법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훨씬 쌀 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얘들아 언니가 전세자금 대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간 아주 대박적인 이 컨텐츠를 언니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그거 좀 여기서 보자, 다시 그래. 보기 눌러보면 돼 맞아 그거 제목 뭐라고 치면 나오는 거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약간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아영이는 본인 자신을 생각할 때 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건지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행을 떠나시면 조금만 저렴한 여행지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일 것 같습니다 돈 제대로 모아서 진짜 내가 버킷리스트였던 만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가자 아영아 비즈니스 타고 가자 아영아 아, 그래 돈 좀 좀 더 모아가지고 진짜 누나 말씀대로 좀 계획 잘 세우고 이왕 가는 길도 12시간 동안 세상 앉아서 가면 너무 힘들지 않니? 그래. 돈 좀 더 모아서 가자, 모아서 가자 그 비즈니스가 실제로 그냥 가면은 이제 100만 원이고 비즈니스 타면 500만 원인데 그 가가지고 400만 원 더 모아서 비즈니스 타! 그럼! 그래서 편히 가자! 근데 누나 말씀대로 이거를 도망가기 위해서 유럽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확실해.
자, 내 마음속에 돈이 걸린 내적 갈등을 풀어보는 시간, 내전 갈등. 네, 야심차게 첫 번째를 한번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떻게 뭐 기분 좋으셨나요?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요. 이제 이 언니가 약을 빨았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 약을 빨았다니요. 아, 유튜브니까 막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내전 갈등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또 기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또 올게요. 안녕. 안녕.